그리고 마지막 조. 네, 조금 오른쪽으로. 오비예요, 해저드예요? 어? 오른쪽으로 갔어요? 지금 밀렸죠? 근데 안에는 떨어진 것 같아요. 근데 해저드면 잠정구를 못 치잖아. 페널티 구역이면은 잠정구를 칠 수 없다는 그런 지금 김재기 선수의 이야기인데. 말 쪽은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오쪽 근데 혹시. 생각보다 오른쪽에 또 공간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이제 잠정구를 치네요. 치고 나서 살아있으면 그 공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 같고 네, 프로비저널 볼을 네. 치는 김재희 선수입니다. 아 근데 해저드면 또 치면은 그냥 치지 살아있다 했으니까 아 살아있다고 하네요. 살아있어요? 있는 것 같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런 거 같다.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런 거 같다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안 보이니까 만약에 해저드면 그냥 인정하고 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 그래요? 잠정구 4번 칠게요. 20m에서 치는 건 상관없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물어보길래. 아 예예. 자, 메디힐이 지금 보기 없이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마지막 홀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살아있죠. 아, 네, 네. 살아있습니다. 네, 오른쪽 공간이 넓어요. 여유가 있었습니다. 그 위치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. 러프에서 김재희. 네, 네. 괜찮아요. 자, 메디힐은 그린으로 잘 보냈습니다. 두 선수가 오늘 더 돈독해진 모습인데요. 그러네요.